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가 이제 메가에서 논술을 가르친도 거의 이제 8년 이상,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논술 가르친도 이제 15년이 넘어가네요. 그 논술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논술의 애착이 많습니다. 제가 논술을 끊임없이 국어를 하면서 논술을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 논술 강의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금 합격을 하고 있어서 많이 그 친구들이 절대 논술 안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오히려 그래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에는 특히 논술학원도 많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요즘 논술이라는 건 정답이 딱 떨어져 있고 그것을 잘 찾는 논리만 익히면 충분히 100대 1이든 몇대 1이든 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과외를 하거나 동네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논술을 배워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응원을 하면서 좀더 끝까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이제 동네 학원이든 과외든 논술 실력 선생님들 많이 늘었습니다. 잘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50대 1, 100대를 뚫을 수 있는 좀더 정확하고 좀더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합격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논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부터 논술을 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거든요. 이 논술이라는 건 그동안 오래 해왔다고 해서 비싼 고액가를 받는다고 해서 합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논술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논술이란 정말 1개월에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논술이라는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배운 채몇 년씩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술은 안 되는 거 봐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겁니다. 정말 논술이라는 것은 국어 영역과 90%가 동일하고 그 국어 영역보다 난이도가 한 4, 50배는 아니 4, 50%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논술을 하거나 논술이라는 기본 논리를 모른 채 단순히 배경 지식을 배우고 있거나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뜻풀이를 하거나 글 쓰는 거에 초점만 맞춰서 단순히 문장만 첨삭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논술은 참 어렵고 합격하기도 힘들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바꾸고 분명히 논술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논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시간적인 투자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수시 논술을 하라고 강력은 추천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논술하면 너100% 수시 합격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수시 논술이라는 것은 정시로 갈수 없는 대학들을 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내가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일단 여러분의 선택에 놓여 있고 여러분이 그 기회에 나는 1%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시로 갈수 없는 훨씬 높은 대학을 논술로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시 공부 그 이상의 투자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각 대학들이 발표한 논술 합격자 수능 컷과 내신 컷과 논술 점수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매 설명회마다 굉장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수능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라는 거 비례하지 않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거든요. 내신이 높다고 수시에서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거 전혀 반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좀 이따 보면 이제 반에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수시 있을 때 대부분 굉장히 하위권 대학들을 추천할 겁니다. 여러분, 과감히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의지를 더 강력히 밀어붙여서 좋은 대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이 가능하다고 느껴지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등급 두 개로 정시해서 나머지는 2등급 다 아래야. 2등급 두 개를 맞고 나머지 3, 4등급이라면 서울권 대학은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지방 국립대 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2등급 두 개를 맞췄고 논술에 자신 있으면 갈수 있는 대학은 확 올라갑니다.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2등급 두 개로 내가 어디든 못 가는 대학인데 2등급 두 개로 내가 여기 대학을 갈수 있다니. 또 2등급 하나인 대학도 많습니다. 그럼 2등급 하나인 서울권 대학도 갈수 있어. 2등급 하나 맞고 나머지 2등급을 못 넘겼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갈 대학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려 서울권 대학을 갑니다. 15위권 안에 되는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등급이 조건이 넘기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논술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강조하라고 마진 않고 논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2등급 지금 내가 한 과목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2등급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남은 100일, 100여일을 수능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는 논술 아예 포기하고 등급을 넘겨야 되라고 해서 수능 날 진짜 2등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보러 갔죠. 하는 게 넘기는 학교. 근데 논술 공부할 시간은 일주일도 채안 됩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랬을 때이 친구는 붙을 확률은 없죠. 논술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2등급 하나를 넘겼을지라도 논술 안 했기 때문에 갈 대학은 없고, 논술을 아예 안 해서 2등급 하나 정도 못 넘겼으면 아예 갈 대학이 없죠. 왕창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2등급 하나인데 목표는 2등급 두 개야. 그럼 나는 수능 날 2등급 두 개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논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두개 2등급을 순간 넘기는 순간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논술 시험 볼 자격이 되고 합격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논술에서 떨어지면 2등급 두 개로 갈 대학은 없지만 그동안 논술을 같이 병행해 놨기 때문에 수능 날 2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이 친구 붙은 거죠. 자, 좀 전에 제가 한 친구, 우리 작년에 고대 간 친구 같이 점심 먹고 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국어 TC에서 말씀드렸는데 6월 달에는 국영 수합이 6, 9월 달에는 국영 수합이 8. 자, 국영 수합이 8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3, 3, 2가 되는 거죠. 3, 뭐 3, 3, 2가 되는 거죠. 그럼 3, 3이면 2등급 하나밖에 못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논술을 꾸준히 했습니다. 1년 내내 저랑 만나면서 국어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논술을 꾸준히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 말을 믿고 결국 수능 날 가서 11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대 2등급 전형으로 논술에 붙었습니다. 논술 해놨기 때문에. 그의 고대 112 맞은 친구들은 대거 떨어졌거든요. 논술을 안 해놨기 때문이죠. 1등급 3개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근데 1등급 3개로 예를 든다면 고대를 논술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면 112이 친구보다 잘했지만 떨어졌죠. 그 과에 422 맞은 친구도 고대 전형까지 들어왔답니다. 422.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가 평상시에 1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111이 나왔는데 고3인데 수능 날 422가 나온 거예요. 그럼 평상시 이 친구가 논술을 안 해놨다면 논술 전형으로 왔는데 일반 전형으로 2등급 두 개, 논술을 안 해놨다면 422로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422로 떨어져도 두개 2등급 조건을 어쨌든 맞춰서 논술이 준비됐기 때문에 2등급 두개 전형으로 고대 전형까지 붙은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 그냥 맡긴 겁니다. 제가 하라 마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등급이 하나도 2등급 못 넘기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에 맡기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수시라는 거는 여러분이 정시로 갈수 없는 대학을 가는 것이다.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올해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내년 같은 경우, 자, 1번 보세요. 올해는 서울권 대학 마지막 기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8월 달이 돼야 나오겠지만, 그때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간이 이겁니다. 수시에서는 내신은 내신 전형으로만 뽑고, 지금은 내신 전형도 수능 제한 등급이 붙어 있고, 면접을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전형인 경우는 본인이 1.3등급이 안 되면 서울에 있는 15위권 대학은 내신 전형으로 못 붙습니다. 제가 하나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우리 상담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친구 내신이 1.6등급이랍니다.
전교 2등, 1.6등급인데 이 친구는 내신 전형으로 작년에 6개 올킬 당했습니다. 그 동생은 같은 쌍둥이인데 내신이 2.9. 그래서 내신 전형 아예 포기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논술에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내신 2.9고 자 수능에서도 1, 2, 2 나온 겁니다. 1, 2, 2. 그래서 연대 2등급 3개 전형으로 논술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연대 영문과를 붙었답니다. 그래서 이 올킬 6개 당한 친구는 정시로 대학을 갔고 올해 다시 논술로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논술 들으러 온답니다. 그 친구 동생은 미리 논술에 올인을 했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다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1, 2이면은 못 붙습니다. 연대 정시에 당연히 택도 안 되죠. 연대 지금 영문과가 작년에 하나 틀려야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정시에. 근데 1, 2이면은 택도 없잖아요. 논술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처럼 미리 준비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더 슬픈 거는 그 친구보다 한참 못한 친구, 내신이 3점대인 친구는 중앙대 신방과를 갔답니다. 논술 전형으로 2개 2등급을 넘겨서. 그 친구들 3명은 저한테 논술 설명회를 다 같이 제가 초회했을 때 3명이 동시에 왔는데 이 성적 내신 좋은 친구는 그냥 넘기고 제 언어만 듣고 나머지 2명은 논술에 올인한 겁니다. 같이 구경사 하면서도.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성적 제일 좋은 친구를 2명이 역전을 시킨 거죠.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고3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긴장해야 될 겁니다. 논술을 우습게 본다면. 그리고 논술을 성적이 안 나온 친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성적과 논술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똑같은 논술 시험 문제에서 수능 우선 선발에 논술 평균이 7점이 합격이라면 합격 평균이 일반 선발은 7.5점입니다. 아예 수능 제한 등급 없는 2등급 하나도 못 넘긴 전형은 바로 오히려 논술 평균 합격이 8점대입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오히려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수능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이 논술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논술에 제대로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조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논술을 해야 떨어지지 않는 거고 수능 조건이 되는 친구들은 경쟁률이 그만큼 논술 전형이 팍 줄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논술 안에서 바로 붙지 않습니다. 하나 더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까요? 바로 국영수 모두 1등급이 나왔고 거의 만점 수준인데 수시에서 연대 경력과 떨어졌고요. 아까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1, 2 맞고 1, 2, 2 맞고 연대 경영학과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1, 2 맞은 연대 경영학과 간 친구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논술을 했고 우리 올 1, 1, 1 맞은 친구는 그 유명한 외고 출신의 그 친구는 결국은 뭡니까? 명문 우리 강남에 있는 명문인 아주 유명한 학원에 찾아갔답니다. 근데도 올킬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를 여러분한테만 여러분이 결정해라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듣든 어디에서 강의를 듣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 논술이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럼 내가 선택하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여러분의 몫인 거죠. 제가 강요하진 않고 여러분 주변에 너무 논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수시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으로만 이제 내년은 논술은 논술으로만 지금은 문제는 논술 플러스 내신 플러스 수능 제한 등급이죠. 그러면 논술만 올 뽑는다면 이제 논술에 정말 신들만 붙는 거예요. 지금은 논술 아무리 잘해도 수능 제한 등급에서 걸러지면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능 제한 등급 두 개라는 걸 내가 평상시 잘 맞더라도 수능날 치수에서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논술 아무리 잘해놔도.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논술만 1년 내내 파고 잘한 친구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다음에 특기자. 막은 특기자로. 그 다음에는 정시에서는 오로지 내신도 논술도 없는 수능으로만. 그럼 완전히 양분화되고 지금 수시로 7, 80%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정시는 굉장히 인원이 적어졌죠. 작년 대비 수시를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정시에 112로 중앙대를 갔다면 올해는 112로 그보다 한참 밑에 있는 대학을 붙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중앙대 자체라는 대학의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정시에서 너무 안 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대든 모든 대학들의 정시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명심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마 올해가 논술로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즘 반수생들이 많이 상담을 옵니다. 반수생들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수생들 같은 경우 지금 100일만 가지고 재수 올 하는 학생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로지 국영수 사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 과목에 강약을 해서, 특히 문과생이라면 국어에 집중하고 또 사탐 과목 하나 집중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다른 과목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서 두 개의 등급 맞춘다면 갈수 있는 게 높아지고, 그럴 때는 논술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략을 한번 잘 짜고 오십시오. 정시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100일 안에 원하는 대학 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략상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등급을 많이 낮췄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이 작년엔 2등급 3개였지만 올해는 합이 6입니다. 그럼 농담 삼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어 1등은 맞았어. 그런 다음에 문과라서 수리는 잘 못했어. 그럼 몇 등급 상관없이 3등급 이하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 외국어가, 아, 외국어도 잘 못했어. 3 나왔어. 됐죠? 그러면 합이 4가 된 거죠. 그러면 사탐 최소한 2등급 맞아. 라고 한다면 이래도 연대 전형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1, 3, 2. 세 과목 합이 6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대 가기도 유리해진 겁니다. 올해가 엄청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대는 두 개의 등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말했습니다. N수생들, 재수생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죽으라고 정시 공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정시 공부해서 과연 얼마나 점수가 올랐습니까? 그 오른 점수로는 작년 대비 올랐을지라도 작년하고 똑같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반수생들 시간 없습니다. 100일 만에 정시로 갈 수는 없겠죠. 자, 서울권 대학. 자, 보면 정시 컷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시 논술 합격 점수는 낮습니다. 자, 각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그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대학들이 보여준 자료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 한양대 경영학과 합격한 친구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시 논술 전형에 한양대 경영학과 합격한 친구를 보니까 지금 아마 3.21 됐을 겁니다. 3.21 2.5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3.21 2.5 이 정도 점수면은 우리가 지방 군입 때도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 3.21 2.5 이 친구 내신 점수는 6.7등급인가 9등급인가 그렇고요. 이 친구 논술 합격 점수는 75점 정도 됩니다. 대학교에서 발표한 겁니다. 정확한 제가 수치는 모르는데, 자, 요게 바로 3.21에서 여기 봤더니 2등급 두 개를 넘긴 케이스죠. 2등급 두 개를 넘긴 케이스. 됐죠? 그런 다음에 내신도 6.7.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75점입니다. 자, 우리, 근데 한양대가 정시 합격 컷이 1.2등급이 아니고 1.2%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양대에서는. 1.2등급이 아니고 1.2%. 자, 그러면 서강대 한번 볼까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그 친구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서강대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수시 논술 전형에 예를 들면 2등급 3개 전형이죠. 이 3개 전형에 우리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3에서 3.5등급이고 내신이 대학교 발표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4등급 이하는 아마 20%인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내신상. 그런데 논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 이 2등급 3개를 맞춘 친구들의 논술 평균이 3점에서 4점이랍니다. 10점 만점에 굉장히 못한 거죠. 내신 이거 맞추느라 거의 논술 안한 거죠. 아니면 했더라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3점에서 4점이고요. 그런 다음에 합격 점수는 6점에서 7점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합격하려면 0.8% 안에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됐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재 수업을 들은 친구 중에서 경희대 붙은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2등급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영수에서. 하나도 2등급 넘기지 못했고, 그 경희대에서 작년에 수능 제한 등급 보지 않는 논술 우선 선발에서 거의 200대 1의 경쟁률이 넘는데 그 친구가 붙었습니다. 하나도 2등급 못 넘기고도 경희대. 이런 전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대학들의 발표를 본다면 여러분이 분명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래서 제 카페나 자료를 많이 올려놨는데 그것들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술이 매력적인가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합격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은 정말 목을 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수업 듣고 붙은 친구들도 정말 논술에 목을 맸습니다. 그래야지만 붙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술 제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논술도 반대로 수능보다 훨씬 쉽습니다. 논리 단순합니다. 처음에 접했을 때 잘못 배우고 어렵게 배우니까 논술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국영수보다도 논술에도 빠져있고 논술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논리고 단순히 답이 아니고 논술은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2시간, 3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정말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게 논술이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실력이 돼 있는 친구들은 벌써 강의를 듣고 제 강의의 종반전을 넘어가면 아하 이제 붙을 수 있다 아니다를 압니다. 저하고 정답을 똑같이 내면 제가 정답을 제출했을 때 그러면 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말 붙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강의에 이제 중반쯤 넘어가니까 저하고 쓰는 게 똑같더라고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합격이 딱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자, 문과 논술. 자, 이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학하고 과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을 굉장히 깊이 깨야 되고, 과학은 2과목, 수학은 지금 수능보다 더 난이도를 높여서.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학도 정말 국어 영역에 비문학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문과 수리 논술조차도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여기에 맞는 수학적인 원리가 뭔지를 뽑아낸 다음에 풀어야 되거든요. 순수 수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도 깊이 익혀야 되고 과학도 깊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과 논술은 좀더 쉬운 거는 국어와 90%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특히 비문학 읽기 논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다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문학의 지문을 통합적으로 사회 지문, 우리가 비문학에서 다 배우는 경제 지문, 우리 예술 지문을 합쳐서 이거를 관통하는 주제를 물어보고 여기에 플러스 약간의 글쓰기 논리, 논리적 글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논리적 글쓰기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 글쓰기는 어떻게 쓰고, 그런 다음에 비판은 어떻게 쓰고라는 글 틀이 있거든요. 그것만 익히면 되지 순수 정말 글다 쓰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그래서 국어 공부 비문학과 반드시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효과가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 논술 어렵지 않더라. 원리 단순하다. 몇 가지 없다라고 과감히 여러분이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이게 뭐냐면 한자로 불감, 감이 간자거든요. 감히 뭐만 할수 없다. 폭력. 호랑이를 감히 폭력, 맨주먹으로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겠느냐? 때려잡을 수 없다. 이거는 불감풍하. 이거 어떻게 그냥 맨몸으로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 감히 건널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 여기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해석은 무언가 일을 할 때, 뭐, 신중히 검토하라. 이겁니다. 근데 신중히 검토하라. 저는 이 해석을 바꿔서 해석합니다.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맨주먹이 아니고 새로운 뭔가 제대로 된 방법이 있다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호랑이를 잡아야 모든 동물을 잡는 거지. 자, 우리 강이 넓고 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걸 둘 다 뭐, 올바른 방법을 찾을 때곧
이게 지름길이요, 이게 곧 승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호랑이를, 강을 건너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대학 가기가 쉬운, 대학 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수능 공부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고 제한 등급 못 넘기면 깡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방법이 오로지 수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는 다낼 거면서 논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각인시키겠습니다. 수시란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가는 방법에 좀더 목을 매고 투자를 해야 되죠. 마음만 원하는 대학 가고 싶고 뭐 투자는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붙을 수가 없죠. 인생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좋은 기회에, 마지막 기회에 정말 논술이라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한테 올바른 합격의 길을 알려줄 것 같은 선생님을 찾아서 일일이 맛보기를 다 점검을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호랑이도 그 넓은 대야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논술에 어느 정도 도전해보고 그 기회가 1%라도 있으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